깊은 바닷속 예쁜 궁전에 인어공주 패티가 살고 있었어요. 패티는 멋진 사랑을 꿈꿨답니다. 내 왕자님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놀이터를 지나가던 패티의 귀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패티는 깜짝 놀라 뽀로로를 구해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위 위에 눕혔지요.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런데 딱 내 스타일이네. 패티는 바다 마녀 통통이를 찾아갔어요. 마녀님, 저 다리가 갖고 싶어요. 육지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왕자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자 통통이가 말했어요. 그래, 좋아. 이 마법의 약을 마시면 너에게 다리가 생길 거야. 대신 목소리는 사라지게 될 거고. 하지만 3일 안에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넌 물거품이 돼요. 영원히 사라질 거야. 잠시 후 고민하던 패티는 결국 물약을 마셨어요. 우와, 패티에게 진짜 두 다리가 생겼어요. 하지만 정말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패티는 뽀로로 왕자님을 찾아 성으로 향했어요. 생각보다 먼 길이었지만 사랑하는 왕자님을 생각하면 행복했답니다. 다음 날 패티는 결국 뽀로로 왕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뽀로로는 말은 못하지만 재미있는 패티가 마음에 들었어요. 나랑 친구하자! 그때 루피가 나타났어요. 어머, 반가워요. 전 뽀로로의 약혼녀 루피예요. 루피의 말에 패티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게다가 뽀로로와 약혼녀의 결혼식은 바로 내일이었지요. 패티는 뽀로로에게 차마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패티의 어머니가 찾아와 걱정하듯 말했어요. 패티야, 이 단검으로 뽀로로를 죽이면 넌 살 수 있단다. 패티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게 두려웠지만 차마 사랑하는 뽀로로 왕자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다음날 결혼식에 간 패티는 진심으로 둘의 행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리고 물거품이 되기 전에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그때 구름 위에서 크롱신이 나타났어요. 잠깐! 멈춰라, 크롱! 패티 차크 망씨의 감동했다, 크롱! 너를 특별히 사랑의 요정으로 만들어주마, 크롱! 그 후로 요정이 된 패티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